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.3의 역사를 기록하는 KBS 연속기획 25번째 순서입니다. 오늘은 4.3 당시 소개령으로 집이 불타버리자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7년 넘는 옥고와 긴 연좌제의 사슬로 고통을 받았던 현우룡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. 7개월 만에 나타났다, 나 저걸 저걸. 7개월 만에 보니까 이 손가락도 붙어있더라. 그래가지고 이제 살자난다 해가지고 제뜻 가지 못하고 형님은 학교에 보내고 나는 이제 부모님과 새내기를 보내거든, 이제 학교를 하는 분 해가지고. 아, 이게 뭐냐면 살자난다고. 1년을 다가 이제 훈련을 받게 돼가지고 우리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. 훈련을 받고 이제 영장고지 받았는데 우리 그 저 같은 동기들 영장고 난 부인 간탄도 있고 있는데 그 해방되는 바람에 이제 그 안아가 가지고 홀라쪽에는 전부 나오라 해가지고 나가지고 그 저희 여기 국민학이라고 여기 국민학이라고 있어놨어요. 그 마당에 전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몇 사람 차출해가지고 딴데로 영화제 두고 남은 사람은 가서 이제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전부 내치라고 옷 같은 거 신양 같은 거 좀 해주니까 전부 이제 불안하게 불을 다시려고 그러지. 갈 데올 데 없거든요. 아,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그 장 이제 산에 오른 것이 뭐냐면 우리 식구가 16명이 올랐어. 16명이 가자니까 우리 고치 그러더니 안 가는 거란 맛이. 아이고 뭐 아 상관없다, 나 그 늙은이 아무것도 아닌다, 늙으면 가라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다, 아무것도 아닌다. 그래서 안 가서 맛이 안 가니까 이제 뭐 당장 뭐 그 도피자 가지고 해가지고 뭐 저 죽여버렸어 맛이. 그 해에 눈도 많이 와가지고 맨날 좀 굶고 먹고 와가지고 참 그 가진 걸로 이제 죽물이나 조금씩 생긴 먹고 뭐 하면 근데 참 그 겨울 지난 봄 나서 말이야 아주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내려왔어요. 우리 우라리 와가지고 이제 헌병대 공작대에 잡혀가지고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한 명도 미군 그 오라리 사람들이랑 내가 많이 시키다 보니 노래한 사람 돼가지고 머리에 빡빡 그게 가꾸고 취집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사람 취집이 많이 남았어. 막 개표들 막 배고 막 벗고 뭐 전기 취집 너 아이 받으면 취집 같다 이 말하면 그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실감이 안 할 겁니다. 그런 걸 당해본 사람만이 실감이 나지. 사람 죽이면 얼마나 하라고. 사람을 죽이면 더 아닌데 사람을 죽이란 아니 아닌 걸로 호철하는데 하는 말을 못 합시다. 영화로 관단 뒤에 그 지방법원 거기 있을 적에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때 한 300명 헌분에 한 300명씩 해줄 거보다 해가지고 그 뭐 군인들만 와가지고 왔는데 얘기는 나는 뭐 그런 거 보니까 방화가담하고 도로 차단했다 이래 이거 나왔어. 나는 뭔가 아무것도 없더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2,000명 나갔다. 뭐냐면 목포, 광주, 대전, 대구, 마포, 인천,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약 헌금이가 약 한 300명 가는 것이 대구라. 대구 가니까 날이 다 저물었어. 마당에 가 우리 쭉 300명 앉았는데
정 소장에 나오라는 우리를 봐가지고 아 이거 산 송장에 들어왔다고 말이야. 그 사람 보니까 사람 형편이 안 되게 막 모르고 뭐 부산으로 이거 이감을 놔가지고 이제 부산 와서 이제 제락에 감방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간수가 까다롭고 또 건지 그냥 아 숨을 못 쉬게 불어 그냥 6.25 터졌는데 말이야 27일날 28일 되니까 어떤 간수들이 막 투성거리고 말이야 이 전등에 이 검은 가발을 씌우려고 씌우게 예. 7월 1일 날 되니까 이제 전부 이제 그 형기별로 또 이제 뭐냐면 그 죄명별로 이래 가지고 전부 이제 잡범은 전부 나가라는 해버리고 이제 보도연맹을 이제 전부 잡아다가 이제 그때 이제 처형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끝나니까 우리 이제 정치범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말이야 우리가 300명인데 한 그 당시에 한 40, 50명 살았으니까 남은 사람은 전부 일단 죽어 일단 죽어야죠 이게 그럼 뭐 부산 그 송도 앞바다가 전부 집어 연금 죽이게 대통령이 특명해가지고 그 저 학살 중지 명령 내렸어.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데 대구 갔다가 부산에서 부산 마산 갔다가 마산에서 부산 부산에서 이제 마포 집행단인데 그 서류상으로 그 재판해가지고 7년 6월로 감형이 됐어. 7년 6월로 되었지. 한 20년 동안은 경찰에 요시차를 돼가지고 그 화면에 불러가지고 잘못해서 신문 넣고 또 동네도 이제 저 그 감시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 일거일동을 제가 감시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말이야.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말이야. 무슨 내가 뭐 어디 뭐 독질 내면서 일개질 해서 말이야. 뭘 내가 날 잡아다가 이렇게 했냐고요. 그 지금 생각하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헐짓이 아니라고.